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선포할 때 친히 명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우리 성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까지 또 우리에게 역사하기까지는 우리가 미처 잘 생각하지 못한 중요한 일들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주께서 주신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고 자기를 희생하여서 애쓴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애썼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말 기독교의 역사에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은 오늘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일이 아닌데도 수고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용하고 계시며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그런 임무를 이미 맡은 자들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 교회에 정말 그 이렇다 할 도움을 주는 성도들은, 어떤 그러한 인물들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마치 어느 단체에서 진짜로, 어느 회사나 단체에서 진짜로 사실은 저 사람의 그런 땀, 그다음에 모든 그 수고를 통해 사실은 많은 사람이 덕을 보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소수가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그 무시를 당하고 도무지 그런 스포트라이트에 들어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사람의 정말 그런 남몰래 진실되게 투쟁한 것이 내게 정말 실제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는 쉼 없이 누군가는 고통을 참으면서 나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 군중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인들도 있어요. 악인들은 군중에 숨고 있고 선인들은 군중에 가리어서 안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선인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비록 자기를 드러내지 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전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의의를 행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를 행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 의의가 우리 주님의 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처럼 완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의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아예 의의를 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큰일 나죠. 우리 의의는 아무 의도 아니니 행하지 말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를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무슨 구원의 자격을 줄까 주지 말까를 판정하기 위한 그런 요구가 아니라 그렇게 하여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의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가 일부러 그렇게 택하신 방법이죠. 자, 기독교 신앙을 뭐라고 할까요? 남들을 위해 나 아닌 나를 생각할 때에 생각할 수 있는 때에 남들을 위해 일하며 사용받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적 요소입니다. 절대적 기독교 성질입니다. 남을 위해 하나님의 사용을 받는다. 슬픈 것은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사실은 자기를 위한 계속 염두를 마음에 두고 삶을 삽니다. 또 거룩한 일들을 하고 하지만은 계산은 계속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셈법에 계속 계산이 있거나 이렇게 하죠. 자신을 위한 것은 대단히 아끼고 조심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런 모습에서는 주님의 모습이 흔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주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대로 주님의 뜻은 주님의 하신 일과 동일합니다. 거의 그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희생하여 당신을 몸을 던져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인데 이 뜻은 주님이 교회에게 또 요구하시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내어주어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러한 실제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일들은 바로 그 사람이 사실은 나를 대신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거의 전부를 그거는 미처 인지도 하지 않고 또 인지하려고도 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의 약속을 계속 사모하고 있죠. 약속은 저 사람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런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돕도록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런 길을 따라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그 영광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러한 어디서 이렇게 돕는 자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교회에서도 뭐 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소수 아니면 다수가 될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면 내게 와야 될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축복도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되게 될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지위나 형편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고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나를 돕도록 현장에 위치되어진 자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책임을 다하는데 그가 한 수고가 내게 유익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귀의 모두가 바로 우리들의 사실은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오늘의 우리의 하나님 주신 지위 우리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해 줘야 돼요. 누군가 여기서 우리가 마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온당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돕는다면은 서로를 위해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일해 줄 것을 마땅히 여기는 자세도 대단히 좀 부족한 대단히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계속 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여기는 것. 그러지 말고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소수를 내가 그 소수지만은 쓰임을 받고 바로 내 수고한 것이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권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의의를 행하라. 의의 행실을 하라. 이제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대단히 좀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고 또 감사는 매우 그 절대적인 필요한 우리의 그 마음 자세입니다. 교회 일은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누가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슨 어떤 회사를 차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냥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돈은 또 벌고. 그래서 교회도 그냥 차지하면은 싸워서 몸싸움에서 싸워서 뺏고 그러면은 건물 있으면은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있는 운영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렇게 될까요? 교회 일도 그렇고 학교 일도 요즘에 정말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학교도 그냥 뺏으면은 학교가 쭉 발전됩니까? 누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저 아랫사람 누굴 시킬 것을 생각하고 누가 이렇게 욕심을 내나 봅니다. 망하게 해서 뺏으려고. 우리도 머릿속엔 들어있습니다. 누군가가 일하고 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교회에 오면서 사실 교회에 이렇게가 굴러가고 있는 운영되고 있는 것은 누군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짜 교회가 움직이게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 준 사람들은 너무나 힘든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것은 나를 다치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위한다는 옛날 그 믿기 전에 옛날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죠. 그러나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어놓고 사랑해주고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요, 또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것은 꼭 외부에서 누가 마음을 때리고 뭐 그랬다고 이러다기보다는 이와 같이 수고를 하고 애쓰면서 알아주지 않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아픈 일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아픈 것은 나는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의 베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 모두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수고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교회 전체를 위해 모두가 성도들이 자기를 희생해 줄 것. 무슨 세상에서 있던 그런 교회가 누구를 섬겨줘야 된 무슨 뭐 어디 서비스를 다 해줘야 된다는 이런 개념은 오늘 이후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줘야 합니다. 처음부터 주의 교회는 그런 식으로 달려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위해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는데 순교했는데 우리가 가끔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하고 그를 보셨다. 스데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죽은 것이다. 아, 나도 이런 영웅같이 되자.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을 세상에 안경을 쓰고 본 거예요. 스데반은 교회를 위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사용하여 교회를 위해 저항하다가 숨지게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주의 일에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은 있어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의 옛 습성, 몸에 아주 뿌리 속, 뼛속까지 자리 잡은 옛날 습성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데 많은 방해를 줍니다. 아, 그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누군가 하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를 몰라보다니 섭섭하게 섭섭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모두를 위해 애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은 옛사람의 습관, 법적으로는 옛사람 죽었다고 사망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침례받으면서 근데 가동이 되고 있으면 있습니다. 계속 그 일하고 있죠. 접수하고 그다음에 결정하고 활동하려고. 죽었어야 되는데 이 옛사람은 자기 입지,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이런 것에 꽉 차 있습니다. 항상 계산합니다. 또 돈 이런 것을. 주의 교회에서는 주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감사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아, 내 원하는 걸 안 들어줘서 교회가 무너져도 좋다, 무너져도 좋다 하는, 무너지더라도 이 내 입장이 관철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내 개인의 성공을 위한 그런 신앙관이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신앙을 나의 성공을 위한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반대쪽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의 완전히 반대쪽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우리의 신앙 자세입니다.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했고 주님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신앙 바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축복은 우리가 주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주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또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음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많은 축복 받으라.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축복은 기업이라는 형태로 와요. 기업, 유업이죠.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재산을 다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을 해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내게는 수고스럽지만은 영광은 확실하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니까. 수고는 싫고 받는 것만 갖는다, 이거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일 안으로 참여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일할 시간에 지금 접해 있습니다. 누가 일하는 것을 그 기대만 하고 의지만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바로 내가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면목은 정말 없습니다. 우리는 바꿔야 되고 우리 모두가 동시적으로, 모두가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어 하나님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교회로서는 온전치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때예요. 그래도 쓰여져야 됩니다. 헌신, 우리 헌신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해 당신을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당한 자세인데, 이 우리의 이 자세가 바로 우리의 신앙 일생의 마크의 표입니다. 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일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를, 감사합니다 알고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인생 자체가, 성격이.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는 많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바,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다시 우리의 그 교회에 대한 그 의무를 잘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바뀌었던 그러한 우리의 운명의 바뀜은 미처 우리가 참 계산하지 못했지만은 정말 이를 위해서 이것은 대단히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럼 교회에 속하게 되고 이제는 하늘의 기업을 얻고 그 다음에 죽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대단히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당신 천당 갑니까? 아, 당연히 천당 가니까 나 가기니까 나 여기 있는 거죠. 구원 받았습니까? Yes, of course. 다 구원 받았다. 체계 이미 다 시스템화 돼 있어요. 다 체계화 돼 있는데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할 수 없어요. 지난 한 2000년 가깝게 이렇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 더 근래 올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됐고요. 자, 이 19세기 들어오면서 20세기 가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어떤 시점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을 오직 한 사람만 갖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한 사람이 이 사람에게 맡겨져 있어요. 짐을 지워줬어요.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다 매달리고 온 인류의 운명이 매달리고 있었던 때도. 또 중요한 사실 하나 들어봅시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말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수천 년에 걸쳐 있는데 이방인은 말이죠. 굉장히 이방인은 이질적인 굉장히 이방인은 저주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분명하게 우리 이미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말하지만은 원래는 그럴 자격도 그럴 꿈도 꿀 수 없는 자였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메시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운명에 그대로 그냥 방치되어 있었을 수도 있었고 이렇게 태어난 그대로 또 운명 지어진 그곳으로 뜨거운 그곳으로 가는 그 여정을 가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지금은 모든 세상을 마치 내가 거기 중심에 들어가서 나는 교회라는 뭐 시스템 이런 모든 환경 이런 신학적 모든 교리 모든 것이 나를 붙들고 꼭 견인해주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지만은 원래 상황을 생각하자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기쁨과 영광이 넘쳐서 춤을 추고 목이 터져라 찬양을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백성들에게 이방인 여러분과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인정을 안고 있는데 우리들은 저주받을 자입니다. 멸망받기로 된 자예요. 유대인의 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쓸 땔감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요나에 보면 요나가 성경에는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벼랑간 요나에게 그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가기 싫어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혹시 회개할까봐 하나님을 믿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피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전도 강제로 전도하게 하니까 그냥 전도하면서도 저들이 회개할까봐 자기가 전파하면서도 그들이 믿을까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자세, 유대인의 그런 감정입니다. 이상할 것도 없죠. 정말 상식적으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리 이방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원수들, 최고의 원수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었는가? 물론 그리스도의 어떤 진짜 몸을 던진 희생, 그가 우리를 품으신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은 뭐 따질 것도 없지만은, 부수적으로 그 외에는 바로 누군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짊어지고 와서 그 뜻을 펼치고 그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애쓴 자가 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계시를 받은 자는 누구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계시 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남모르는 그 속 터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돼요. 반대에 부딪히고,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같이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고소를, 고발을 당하고 또 살인의 그런 위협을 받고 매를 맞고 힘들게,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포기하지 않고 그가 받은 그 계시를 어떻게든 사라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 전파하고 어떻게든 이걸 살아서 여기서 싹이 돋고 하기 위해, 그다음에 가지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홀로 투쟁한, 홀로 단 한 사람이 홀로 애를 썼습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지난주에 말씀 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계시를 받았고 이 계시 받은 사실에, 이 계시의 진정성은 너희 자체가 성령의 힘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지 아니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시점, 갑자기 오늘 지금 최근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계시 시점을 분명히, 이때에 일어난 계시고 오직 특정한 사람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좀 그룹이, 이 수고한자의 그룹이 그 좀 영역이 좀 넓어요. 너그럽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에게도 감춰졌던 비밀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았으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셨으니.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 이것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 온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이런 말이에요. 어떤 다른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계시를 준 바 없다. 자, 교회의 시대가 오기 전에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들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계시를 못 받았어요. 받긴 받았는데, 구약 선지자들도 받았는데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 그냥 뭐가 휙 지나 뭐지? 하고서 이게 뭐지? 근데 반짝거리는 건 봤는데 그 겉모양만 어렴풋이 봤고 내용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좀 상당히 많이 알잖아요. 그 전체적인 역사적 그 뜻을, 의미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구약 내용을 어떻게 알죠? 어떻게 하냐면은 신약 성경이 풀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 보면서 이런 내용이지, 이거 왜 이렇게 쉽게 읽어 내려가죠?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 윤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거 이 자체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만 들어도 무슨 뜻인지 전후관계, 그 궁극적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이해 못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해합니다. 신학교의 교인들은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말씀인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인 즉 이방 사람들,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제 어느 땐가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어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구원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아, 그렇구나. 오늘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분명치 않은 이 그림을 신약시대의 해석을 보고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신다. 구원을 베풀어. 빛이 되시고. 이게 근데 무슨 소리지? 알 듯하면서 전혀 내용은 떠오르지 않는 그러한 정말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런 뜻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도행전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럼 저들 싫다고 하니까 뿌리치고 이제는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제 그 이사야가 받은 그들의 계시, 그들의 받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사도들의 역할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저 대단히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옛 그 선지자들의 말의 숨은 뜻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말씀 받긴 받았는데 그 진 뜻을 몰라서 그들이 헤매고 있었다. 오늘에 와서야 사도들에 의해서, 즉 우리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에 의해서 설명이 해석이 되었으니, 우리가 계시를 받아 설명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야 이제 알게 된 것이다. 그들은 이제 와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 옛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밝혀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까지는 그들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들이 뭘 말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또 베드로전서의 말씀에도 먼저 설명드리면은 옛 선지자들이 열심히 그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하실 목적을, 하실 계획을, 뜻을 알아내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도록 사용하여 주시는 자를 통해 알게 되었다. 오늘 신약 시대에 그들은, 옛 선지자들은 열심히 공부해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 오늘 알아냈는데 보니까
보니까 옛날에 옛 선지자들이 주절주절 말하던 것이 당시 신도들, 당시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앞으로 올 시대, 바로 이 새 시대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었다. 새 성도들 위한,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한 말씀을 수백 년 전에 저렇게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천사도 모르고 있었다. 선지자들이 얘기했는데 천사들도 이게 뜻이 뭐지? 뜻이 뭐지? 그들도 궁금해서 자꾸 뜻을 궁금해하고 있었다. 천사들도 몰랐던 사실이다. 이것은 갑자기 그 예고 없이 있었던 일은 아니고 주 예수께서 이미 내가 그렇게 역사하리라고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랑 한짝 같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내 감정도 알고 내 삶도 알고 내 진실을 알지 않느냐, 나도 너희를 의지한다, 내가 지금은 너에게 다 말할 수 없다,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감당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면은 그가 너희를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15장, 16장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해. 그나마 내가 부탁하는 것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너희가 나랑 항상 처음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해주어야 된다. 너희가 성령으로부터 받아서 너희 임무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주님의 명령이,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에는 이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빵하고 온 세계에서 빵빠라빠라라랑 이렇게 빵빠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 사람에게 임했지. 구약 성도들은 교회가 뭔지 전혀 이때 이제 교회가 뭔지, 교회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교회라고 하십니까? 교회가 뭔데요? 회당은 알아도 교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몸을 이룬다, 이런 개념이 없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모르죠. 터무니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몸, 그 메시아의 몸을 이뤄 웃겨도 이런 배꼽 빠지는 웃기는 건 처음 봤다 할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괴상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그 정서와 유대 그 풍습에 깊이 있던 그런 사도들도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성령 오시는 날 빵 하고 모두가 다 이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은 애를 쓰고 12명의 사도들은 이게 뭐지? 또 더러는 반대하고 심지어 사도들의 그 리더인 베드로조차도 이게 좀 힘들지 않냐, 좀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극구 거부했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우리에 대해서 운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염되는 것처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오염받는 것처럼. 이거 보면은요, 사도 베드로도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아유 안 됩니다, 그 더러운 것은 전 전혀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를 내보내셨어요. 베드로도 저들과 접촉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도들을 설득하는데도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도 이 진리를 또 진술하고 또 진술하고 아까 했던 말인데 또 다시 강조하고 또 다시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 분명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5절에 강조합니다. 옛날에는 알게 하지 아니었으나 지금은 나타내셨다. 문법적으로 완료된 거예요. 그냥 단순 과거입니다. 나타내셨다. 발생이 완료된 거예요. 발생이 다 된 거죠. 완성된 거죠. 나타내셨다. 다른 세대에서는 알게 하지 않으셨으나 이제 즉시 단어가 즉시란 뜻입니다. 지금 알려주셨다.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나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냈다. 이거는 지금 분명히 일어난 일이다. 특별한 소수를 택하여 알려주셨다. 누구에게요?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는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거룩한 사도들 and 선지자들 이렇게 따로 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거룩하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다 수식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수식한다고 해도 뭐 문법적으로는 틀리다고도 볼 수 없지만은 사도들의 위치는 특별합니다. 우선적이고 권위에 있어서 굉장히 우선성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계시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받는 데 관한 한 누구든지 받는다라고 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을 했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 말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냥 막 여기 한 무리가 동시에 말씀을 받고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염두에 두는 거는 특정인 혹은 특정인들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특정인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또 거룩한 여기 본문에 있는 거룩한 사도들 이 거룩하니 거룩하는 어디든지 세인트니까 성도. 아 우리도 다 거룩한데요. 여기에 사용되는 용법은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법과 그 모양새가 다릅니다.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수식어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입장에 있어서 바울도 있고 사도들도 있어요. 이 사도와 바울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계시를 하는 것입니까? 이 설명하자면 너무 길게 되지만 간단히 하면은 바울의 우선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라고 겸손히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나 작은데도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다. 자기를 낮추면서도 나 같은 자인데 내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택정함을 입은 자라 했습니다. 택정함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해 둔 자, 즉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를 썼던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의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는데 그 의제가, 그 논제가 뭐였냐면은 이방인도 구원 받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시는 건가?
저렇게 이방인들이 각지에서 구원 받는다 어쩐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 논의를 했는데 엄청 다퉜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상대적으로 부드럽게 나오지만은 엄청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사도가 주관하지 않고 주님 동생이 그걸 회의를 주관했습니다. 결국 이방인도 받아주시는 것 같다라고 부분적으로 인정을 했고 저들도 그러면 일단 인도하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이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심과 경계는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말씀에 복음서의 마지막에마다 공간 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 백성에게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싸우고 있었는데 긴가 아닌가를,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다듬다가 나중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서 전해야 되겠고 그는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복음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복음이란 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복음. 사도들과 갈등이 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을 가졌죠. 그러나 그는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래서 그는 이 계시의 선포를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고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의심받고 악한 모함에 당하고 그러면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 계시는 거룩한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고 너그럽게 하는 것으로 그냥 자기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절에 보면은 예, 계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후사가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약속이 밖에 있었고 완전히 외인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누가 뭐래도 내 말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후사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만 권리가 있다지만은 너희들도 동등하다. 너희는 유대인에게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교회인, 너희는 그리스도 교인이다. 너희도 하나님의 복의 상속인이다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적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법적지위가 있다. 또 너희는 함께 지체가 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다. 너희가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서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지체다. 하나님의 몸이다. 이 몸의 부분이다. 너희는 거기서 남의 식구처럼 친척집에 와가지고 그냥 눈치 보면서 눈치밥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의 가정의 식구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위해서 너희는 전적으로 필요한 자들이다. 너에게 깨달으라, 알아야 한다.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에게 주시는 모든 이
정말 위대하고 하늘에 속한 이 모든 풍성한 은혜를 너희는 다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거기에 너희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요, 유대인들에게는 듣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니까 잘된 일이지 하고 말겠지만 그때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고, 이 이방인들은 우리 맞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이죠,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죠, 정말 싸우고 뭐 울고 불고 할 것입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저 흐릿하게 하고 책임감 무서워 난 죽기는 싫어 다 다치기 싫어하고 포기했다면 우리에게 이론상 도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구원은 거기 있지만은 구원의 소식을 못 들었을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로 보냐면 오염될까봐 죄인으로 봤습니다. 문둥병자랑 다르게 보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랑 이제 같이 우리 교회 같이 합시다 집사님 손잡고 문둥병자랑 아유 그래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오염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매우 그 경악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둥병자를 멀리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봤습니다. 당연히 단절해내 죄인들을. 하물며 우리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유대인의 메시아를 대표한다? 저들이 뭔데 유대인의 메시아를 대표하는가? 얼마나 싸웠겠어요. 자기 혼자 있고서 그걸 정말 전하기로.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 사도님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 사도들은 결국에는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바울 사도를 칭찬을 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을 했고, 사도 바울의 전해준 말씀에 좌로우로 치우치지 말고 열심히 달려갈지어다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며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바로 사도 바울 같은 자들이 곳곳에 위기에 있어서 우리를 살려왔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고생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영광이 있는 것인데, 마치 오늘 이 영광이 자동적으로 나한테 구비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신앙관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와서 내 영혼에 잘되기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남들과 경쟁한다, 이것은 예,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버려두고 온 그 껍데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많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러기 위해 살려주시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오늘 복 빌어주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성령으로 영혼을 보호해주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존재는 원래 소수가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가 사망을 끌고 들어왔던 것에 상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여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두에게 생명이 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진리입니다. 이게 가장 뼈대예요. 이치가 이렇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여 나 하나가 희생하여 모두를 살리는, 많은 사람 살리는 이 일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100%가 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한 교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루어질지. 그러나 온전한 자만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해지리라고 찬양하고 온전해지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예수 정신, 예수 닮기.
우리를 위해 수고한 그 자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그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무슨 당연히 내가 뭘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의시되고 교만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제3의 몸,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자들, 수준이 유대인일 것을 넘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 정신력, 믿음이 있어야겠죠. 저 사람이 뭘 하겠느냐, 저 따위가 뭘 하겠느냐. 사랑 여러분, 우리 많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무지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못 따르고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사용하실 때 사용하심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습니다. 나를 바라주시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